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삼촌이 오늘은 특별히 갑자기 너희들에게 이거 한번 알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테크닉을 하나 올려봐. 바로 슬라이딩 오프라는 테크닉인데, 원래는 재즈에서 쓰이는 거야. 하지만 이게 요즘 음악에서는 블랙 가스펠, 아니면 소울, 아니면 R&B 이런 데서 필수적으로 모든 흑인들이 많이 쓰는 테크닉이야. 바로 슬라이딩 오프라는 거야. 이게 꾸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클래식 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쳐. 하지만 이거는 슬라이딩 오프야.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R&B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 우리가 재즈에서는 크로매틱으로 썼다면 R&B에서는 또롱. 그래서 프로 피아니스트들은 이렇게 C코드 칠때 만약 이런 진행이 있어. 아니면 빠바바바바 이렇게 칠때 이렇게 치지. 또롱. 아니면 이제 메이저 코드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식스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6에서 7로 가는 거지. 6에서 7. 그 다음에 또 요런 게 있을 수 있어. 6에서 7로 가는데 탑 노트를 9 아니면 3음으로. 오케이. 그래서 또롱.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타겟 노트는 결국 얘인 거야. 미 요거와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요거야. 잘 살려도
아, 팝에서는 이렇게 끝나는 거. 네. 아. 근데 이거는 뭐 니네가 이거를 잘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아니면은 너희들 메이저로 12키로 한번 연습해보고 또 이게 어떻게 언제 쓰였는지 실제로 음악에서 많이 들어보도록 해봐. 안녕.